제주 농정 당국이 만감류인 레드향 재배 농가로부터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감류 가운데 고급 과일로 분류되는 레드향 농장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가지에 매달린 열매는 껍질이 찢어지거나 조금만 건드려도 힘없이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지난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한참 생육기에 귤 껍질이 터져버리는 열과 피해를 입은 겁니다. 레드향 재배 농민들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열과 피해율이 80%를 웃돌고 있다며 농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가들은 앞으로 상반기에 도래되는 대식군과 농자의 대검은 고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열과 피해를 입은 레드향 재배 농가들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만감류 열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가로부터 본격적인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사진 등을 첨부해 농협과 감협 등에 오는 14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부터 정밀 조사를 벌인 후 이르면 이달 말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과 기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가 3년치 생산량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근거를 해서 현재 피해 본 농가가 예를 들면 100kg이 생산돼야 되는데 50kg밖에 생산을 못할 걸로 보이면 50%는 피해를 받다고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레드향 등 만감류는 지난 2019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열과로 인한 피해 보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피해 보상에 재난지원금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열과 피해 조사가 이뤄지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